오케이. 그래서 얘 누구지? 잠깐만요. 오케이. 세현이가 지금 이제 그동안 파닉스 하다가 문장을 시작했는데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오케이. 세현이가 시에 사 하기로 했고요. 나이 묻고 답하는 걸쭉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넌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old are you? 그렇죠. How old are you? 자, 그럼 how old are you가 왜 너는 몇 살이니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How old are you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너는 몇 살인지 묻는지 설명해 줄게요. How는 얼마나,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Old는 나이 든. 그럼 how old의 뜻은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그리고 are you는 상대방한테 뭘 물어볼 때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그러면 얼마 상대방의 나이가 궁금하니까 how old 한 다음에 are you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뭐 are you가 들어가는 거또 다른 거 하나 설명 드릴게요. Are you happy? 이렇게 하면 you are happy 하고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You are happy 하고 are you happy를 비교할 건데 happy의 뜻은 행복한 이라는 무슨 시냐면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앞에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는 학교에서 이런 거본적 있을 건데 am이나 are나 is, I am 하는 거할때 I 뒤에 있는 am 본적 있죠? 그쵸? 그 다음에 you 뒤에 are 오는 거본적 있죠? 그 다음에 he is 아니면 뭐 she is 이런 거본적 있어요? 그쵸? 얘들을 보고 다 모아서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얘들을 모아서 비동사라 그래요. 맞습니까? 비동사는 종류는 am, are, is가 있다. 맞습니까? am, are, is가 있고 그냥 같이 쓰는 애가 다를 뿐이야. 뜻은 똑같아. 얘들의 뜻이 뭐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이렇게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뭐가 뭐 된다. 어떠니 어떻다라는 무슨 시로 바뀌냐 하면 하다 시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happy의 뜻은 너는 행복하다가 되는 거야. 얘만 있으면 어떤 행복한 인데 얘랑 합치니까 어떻다 그렇죠. you는 너는 이란 뜻이니까 you의 뜻은 너는이고 are happy는 행복한이었는데 합치니까 행복하다가 된 거야. 근데 you are happy는 묻는 말이 아니고 그냥 너는 행복하다야. 근데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 말고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are를 순서를 바꿔서 뭘 만들면 are you를 만들면 뭐 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묻는 말 물음표를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are you happy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지, 너는 행복하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how old are you? 니까 how old 얼마나 나이 들었니 너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맞다 잠깐만요.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조금 몇개 문장을 한 번씩만 이렇게 써봐. 그러면 쓰는 게 점점 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곱 살이야 하고 싶으면? I'm 7 years old. Very good.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곱 살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다? 7 years old. 됐습니까? 자, I'm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I'm은 I am의 줄임말이야. 어, 얘 아까 설명했는 것 같은데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비동사 뜻은 무슨 뜻이 있을 때도 있고 로스일 때도 있고 또 어디 어디에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뜻이야. 7은 7, years는 뭐 7살 뭐 년 이 뜻이야. 뭐 2010년, 2011년 할 때 그게 year예요. old는 무슨 뜻이었더라? old는 나이든, 나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다? 나는 7살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난 7살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넌 몇 살이니? 뭐라고 묻고? How old are you? 라고. 7살이면 뭐라고 한다? I'm 7 years old. 오케이. 채연이 몇 살이지? 11살이죠? 그렇죠. 그러면 I am 11 years old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1이 무슨 뜻이다? 11. 됐습니까? 오케이. I'm 7 years old. How old are you? I'm 7 years old. Very good. 오케이. 너 몇 살이니? 아, 넌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번엔 난 4살이야. Very good. I'm 4 years old. Okay, 또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번에 난 9살이야. I'm 9 years old. I'm 9 years old. Okay, 그래서 채연이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문장 쓰는 시험만 조금만 더. Okay? 집에서 조금만 더 연습해 보세요. 잘했어요. Okay.